오늘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지식과 정보의 생산 소비 속도가 대단히 빨라요. 책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. 현재 생산되고 있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? 그게 저널이에요. 그 분야 전문 저널. 근데 우리나라는요, 저널 문화가 대단히 약해요. 파고 들어가니까 이 그림이 뭘 토해내기 시작하죠? 누구든지 자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럼 우리말에 여기 찌질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. 우리가 맨날 못 살게 그렇거든요. 얘는 능력 없다니까? 얘는 행복 추구할 권리가 없을까요? 지금 음악 시간에 그냥 이 노래를 가지고 고무줄 노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. 너무 팔짝팔짝 뛰고 그냥 노래 부르는데 잘 보세요. 얘가 일평생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아까 한 모든 내용이 하나의 직관을 들어요. 만화가 급이 높아요 낮아요? 낮죠? 왜 낮아요? 20세기 이전에는요 시각 정보라는 게 별로 없어요. 다 글로 쓰거나 그래서 글 모르는 사람은 말밖에 안 되거나 20세기 들어오면 시각 정보들의 어떤 등장이 일어나거든요. 영화, TV, 만화예요. 영화는 19세기에 만들어집니다. 일반적으로 쓰이는 건 20세기고요. TV는 아예 20세기에 만들어졌고요. 만화는 고대부터 있었지만 일반화되는 경우는 현대에 들어서요. 한 생각에 머물렀을 때, 하나의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을 때 혁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. 혁명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혁명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. 구체적 구질서에 대한. 이걸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 안 해도 되지만 이게 더 이상 안 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.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. 근데 우리는 늘 앞만 보고 살아서 돌이가 앞으로는 되는데 이 어떤 사슬을 끊어야 될지는 생각 안 해요. 인문정신의 예리함은 그 쓸데없는 촉수가 뭔지를 바라봐서 끊어내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. 그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요. 새로운 게 새로운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새로운 생각, 새로운 태도. 함께해 주실 김경진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